네, 안녕하세요. 저는 금정구에서 스윙 의사 삼을 남편과 함께 운영하고 있는 유미란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 스윙 의사 삼은요 2017년 9월에 오픈했고요. 처음에는 이제 스윙 댄스를 좀 더 널리 전파하기 위해서 시작했다가 이제 지금은 금정구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문화 공간으로 발전하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평일에는 금정구 주민들이 쓰고 대관하고 부산대 대학생들도 쓰고 있고요. 대관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말에는 이제 스윙 댄스 동호회 커뮤니티가 여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주로 대회 같은 거 아니면 큰 행사 아니면 여러 가지 새해 맞이 행사 등 대규모 단위 행사를 하고 있어요. 금요일, 일요일 날 초급반부터 고급반까지 총 4~5개의 강습이 동시에 운영되고 있고요. 그래서 공간이 여기 말고 두 군데 정도 더 있어요. 그리고 필요하면 다른 공간도 사용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동시에 강습을 끝나고 나서 여기서 정모를 해요. 그래서 정모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매년 한 3회 정도 대규모 활동을 행사 같은 걸 열고 있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반스윙에서 써니박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지선이라고 합니다. 네, 스윙댄스는 1920년대에서 30년대에 가장 활발히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 시대에 입었던 복장을 입고 춤을 추는데요. 제가 춤을 출 때 조금 더 저의 춤이 잘 보이고 더 예쁘게 보일 수 있는 옷은 없을까 하고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렇게 옷을 맞춰 입고 또 사람들한테 맞춰 입은 옷을 이렇게 권장하면서 이렇게 스토어를 차리게 됐습니다. 이 스토어는 구디구디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스토어는 사실은 온라인 마켓을 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희 243에 오시면은 제가 직접 옷도 재워드리고 색감도 직접 눈으로 보시면서 고를 수 있도록 여기서는 같이 제가 맞춰드리고 있는 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스윙댄스 그룹을 이끌고 있는 김동철이라고 합니다. 닉네임으로는 랄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네, 스윙스윙은 스윙댄스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룹으로 저희가 동호회 이상으로 대단위 규모 행사를 위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같은 팀이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전국 단위로 할 수 있는 대규모 대회나 아니면 새해 때 대단위 규모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저희 모두가 노력하고 있는 그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